만약에 살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여기서도 좀 사고, 100심어 빠진다고 해도 뭐 7만 원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도 갈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현 상황이 좋지만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사실 폭락하기 전에 어느 정도 포지션을 확 줄여놨다라고 한다면 베스트긴 한데, 거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신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그래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제 지금 최근에 하락이 그 미국 나스닥 기술주를 중심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성장주들이 많이, 특히나 많이 하락을 했어요. 특히나 이제 카카오나 뭐 네이버 이런 거 이제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지금 현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지, 아니면 그냥 보유를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카오를 한번 종목을 보겠습니다. 종목을 일단은 저는 일단 회사의 관점으로 보면 일단 카카오 네이버는 회사의 펀드멘탈 회사가 성장하고 매출이 나오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뭐 좋은 회사인 건 분명하잖아요. 물론 최근에 이제 정부 규제와 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맞물려서 이런데 특히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대주주 지분 매각이라든지 뭐 좀, 그런 예, 그런 것도 거라든지 좀또 있죠. 뭐 정부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또이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이 성장하는 속도 대비 애들이 좀 많이 오버슈팅이 되는 부분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정상화 자리를 찾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게 이제 보통 하락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필요해요. 이게 밸류에이션과 맞게 따라오거나 아니면 그게 많이 하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거는 최근에 이제 악재가 뭐다 나오고 웬가는 거 많이 나왔다는 거. 카카오 나올 건뭐 거의 다 나올 거 많이 나왔다. 나왔고 뭐 나왔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차트적인 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와서 제 같은 경우는 회사의 뭐 펀드멘탈이나 성장성 왜냐하면 카카오는 그전에 씨를 다 뿌려놨다가 이 지금은 거둬들이는 시기 때문에 이익적인 면에서는 계속 커져나가는 거는 저는 분명하다고 보시거든요. 뭐 마음만 먹으면 수익은 많이 낼 수가 있잖아요. 카카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괜찮다 보여지고 그래서 한번 카카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계속 지금 하락 추세성이 있어요. 하락 추세성이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하락 추세성이 이렇게 하락 채널 하단에 지금 있고요. 하단에 있고 그리고 주봉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그나마 여기가 잠깐만 여기가 저항선이 지지선, 지지선이 있죠. 내가 자꾸 저지와 저항이 헷갈리는데 그게 한 7만 원 전후로 7만 원, 한 7만 원 전후로 저항선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도 약간의 저항 라인은 있어요 여기 그죠? 요 라인이 있었는데 요 라인 8만 원대 저항선도 좀 있고 그래서 요거는 그런데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최악의 경우는 여기까지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살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여기서도 좀 사고 여기서 좀 사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세선 상에서는 다행히 저점이 이렇게 있었고 지금 이렇게 채널 하단 부분에 있으니까 반등을 줄수 있는 구간에는 되어 있는 거죠. 두 개가 이렇게 중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 줄 수는 있다. 뭐 최악의 경우는 한요 정도 갈 수는 있다. 저런 구간 오면 뭐 땡큐 하면 사신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다와 가네요. 뭐 이제 만약에 뭐 100심어 빠진다고 해도 뭐 7만 원대니까. 그래도 뭐 가지고 계신 분들, 비싸게 사신 분들은 좀 오히려 더살수 있는 뭐 기회를 삼으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뭐 싸게 사신 분들은 그냥 계속 보유하시면 되고, 뭐 새로 진입하신 분들은 뭐 이런 자리, 요 구간에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조지표도 지금 다 침체권이 있잖아요. 그죠? 곧 여기에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의 다 침체권이 있죠? 침체권에 있으니까. 중복으로 확실히 저 예. 다 바닥권이다라는 걸 얘기해 바닥권이라는 게 주네요. 보여지죠. 그래서 요거는 조만간에 벗어날 가능성이 많다. 벗어나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벗어날 수도 있고,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게 올라오면서, 그러면은 이또 채널 여기 요 단위 부딪힐 가능성이 있죠. 12만 원대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반등을 주면은 또 12만 원 정도 반등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네이버 한번 봐드릴게요. 네이버도 뭐 차트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요. 이것도 지금 요런 채널을 해. 하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하단에 있고, 주봉상으로 보면, 얘도, 여기가, 지지. 요거는 지지는 살짝 깨졌네요, 이렇게. 요거는 살짝 깨졌고. 그래서 요거는 뭐,
얼마냐? 30만 원 전후? 네네. 3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30만 원. 그 정도 오면은 네네. 사신다고 32만 원이니까 뭐 이제 뭐 18 안쪽은 다 한 빠질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네네. 요 정도 요 자리에서 분할 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자리. 어. 요 동물 요 빈 자리에서. 네네. 그리고 요것도 스토캐스틱 한번 볼까요? 요것도 스토캐스틱에서 오히려 요거는 침체고 요거는 벗어나고 있고 요것도 침체고 이렇네. 그래서 요 자리는 그냥 뭐 조금 더 원래 너무 저점에서 살려다 보면은 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사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이런 요까지도 갈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근데 회사는 뭐 저 회사는 제 좋은 회사인 건 분명하니까. 아, 네네. 그래서 어쨌든 약간 펀더멘탈이 벌었으니까 조정 과정 중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뭐 많이 좀 네이버나 카카오에 물려 계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신규적으로 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방금 하신 말씀을 잘 참고로 하셔서 네네. 또 그리고 지금 앞서서 또 국내 주식시장 전망해 주신 그런 부분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런 투자 심리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으니 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네. 또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회사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상황에서 팔 건 아니다. 뭐 손절할 건 아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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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앞서서 약간 삼성전자 가지고 보조지표 보여주시긴 하셨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도 말씀하신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해 주면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삼성전자는 네. 지금 어차피 이것도 채널형이 있고 네. 이렇게 보면 저번에는 여기가 채널형에서 원래 이 채널형이었는데 이렇게 10만원이고 중심선이 8만 5천 원 이렇게 중심선이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잡겠다가 요 자리를 봐야 되겠네. 그래서 요 저점이 7만원 전후가 이제 저점이 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저점이 됐고 요게 이제 8만원 전후가 이제 중심선이고, 이게 9만원 결국 돌파를 해야 이제 앞으로 다시 시세가 분출이 될 걸 보여지는데, 네네. 일단 추세선 상으로는 하락 추세선 상에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락 추세선 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이렇게 하락 추세선 상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락 추세선 상에 있는데, 일단 보조 지표로 보면, 이제 주봉상이거든요. 주봉상으로 네. 보면, 보조 지표로 보면 이제 거의 또 침체권이 다 돌았네요, 그죠? 침체권이 돌아서 요거는 이제 거의 이제 매수를 고려해야 되는 자리죠. 아. 고려해야 되는 자리고. 네네. 그리고 저번 저점을 아직 안 깨고 있으니까. 네네. 이런 거는 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게 오면은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기다렸다가. 네. 하반기에는 뭐 실적이 더 잘 나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아,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모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거는 뭐. 지금 당장에 수급이 꼬이고 시장이 꼬여서 그 대비는 지금 많이 덜 떨어지는 거죠. 지금 그렇죠. 현재 덜 떨어지는 건데. 네네. 뭐 맥시멈 이 자리에 오면 만약에 2000 이 자리에 온다면 지수가 지금 현재를 상으로 뭐 2500 간 거래. 생각하기도 싫으네요. 네네. 그래서 네. 그런데 뭐 제가 봐서는 뭐 네. 하여튼 이런 종목은 네. 뭐 별로 걱정하지 말고 대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대표님이 그 안 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가지고 다음에 거의 지수가 2,500 정도 갈 것 같은데 네네. 아무튼 그런 네네.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면서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감사하고요.